4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4명의 카라 멤버들과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층 더 성숙해진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더 아름다워진 외모로 화려하게 컴백한 카라와의 게릴라 데이트 출발! 오랜만에 이제 팬들 앞에 서니까 어때요, 구하라 씨? 좀 뭐 어색해요? 아니면 더 좋아요? 어때요? 뭔가 설레요. 설레이고? 네, 설레이고. 뭔가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게 벅찬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번 앨범부터 뉴페이스 허영지 양이 함께 합류를 했죠. 직접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영지입니다. 앞으로 언니들과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 이번 타이틀곡 맘마미아는 말 그대로 정말 엄마야, 엄마야 라는 놀라는 그런 느낌의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된 비트를 가진 댄스곡입니다. 영지 씨 새로 오셨으니까 네. 포인트 댄스 한번 직접 네.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정말 열심히 하죠? 이게 바로 포인트 댄스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분들 자,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시민분들과 좀 즉석 만남을 가져볼까요? 네. 규리 씨의 열렬한 팬이 등장했는데요. 나오자마자 팔짱. 규리 씨가 좋습니까? 네. 뭐 때문에 좋은지 박규리 씨의 매력을 한번. 미스터 때 엉덩이 지금 골반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네. 그 많은 것 중에 골반만 네, 봤어요. 골반 봤어요 그때. 규리 씨의 골반은 네모다. 뭡니까? 고무줄이다. 아, 고무줄 왜 그렇죠? 아, 늘어났을 땐 늘어났고, 예. 뺄 때 빼져 있고, 예. 아, 그래요? 예. 본인이 좋아하는 미스터 골반 댄서 추구 바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찾으면 예. 될까요?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뭡니까? 원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고맙습니다. 카라에게서 내가 잘해볼 때 일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한 명씩 자신이 생각하는 매력을 말해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 박규리 씨부터. 박규리 씨의 매력은? 박규리 씨는 이제 카라의 비주얼, 여신. 여신이다. 여신. 좋습니다. 구하라 씨의 매력은 이제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좀 속으로 욕했죠? 네, 조금. 허영지 씨의 매력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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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참고로 멤버가 거부해도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안 할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정말 쿨한 가수와 정말 쿨한 팬이죠.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아주 순박해 보이는 남성 팬, 한승현 씨 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삼행시 역시나 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 오 좋아요. 나 저기 오는데. 승. 승현아. 승현아. 오. 야. 약간 설레었어요 지금. 네. 네. 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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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나 이뻐. 죄송해요. 진짜예요. 네, 오랜만에 만난 팬들과의 즐거운 만남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실내로 이동했습니다. 아, 연예가 중계에서 맨날 맛있는 것만 주시는 것 같아. 저번에도 맛있는 아, 빵 주셨는데. 사실 아까 타코집 들어가는 줄 알고. 아, 이 시간이지만 타코면 먹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낚였어. 영지 씨 나중에 끝나고 계산은 각자 하는 거예요? 아, 네. 진짜요? 네, 엄마 카드 챙겨. 영지 양의 속마음 물어봤습니다. 약간 진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랬어. 내가 진짜 제일 어려웠던 멤버 처음에 다가가기가. 제가 승현 언니를 제일 마지막에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좋았다는 얘기는 없네요. 좋았어요. 좀 늦은데 어찌했지 이런 수줍이 좋았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허영지 씨 활약을. 네. 저한테 몇 명 할 기회를. 아 그래. 지금은 좋습니다. 낯가림도 좀 저도 심하고 그래서. 그렇죠. 성격상 그럴 수 있죠. 네. 서로 어려웠어요 맞아요. 네. 그렇네요. 네. 네. 그 자리도 일부러 이렇게 떨어뜨려 달라고. 아니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어젯밤에도 막 문자 해줬어요. 네. 힘내라고 너무 고생했다고. 네. 역시. 자, 이어서 멤버들의 속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느끼는 대로. 카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멤버는 하나, 둘, 셋. 박규리, 박규리, 박규리. 서영지. 아, 박규리, 박규리, 박규리. 본인이 서영지. 본인을 꼽았어요. 보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있는데.
줄 몰랐어. 야. 그러고 보니까 박규리 씨랑 허영지 씨랑 겹치지도 않는데 내가 본 건 부활한데 뭐야 이거는.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래 허영지 씨 내가 제일 아름다. 아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다른 걸그룹을 가장 많이 모니터하는 멤버는 둘 셋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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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어떤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도 앨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른 스타일적인 게 겹치면 안 되니까 이 멤버는 정말 연애를 못하는 것 같다. 연애 노하우도 없고 연애 스킬도 없고 연애를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어떡하지? 남자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빨리 할게요. 셋! 만장일치 안승현! 는요 너무 순정 만화 스타일. 아. 네 이상형이라서 조금 맞아. 눈을 조금 내리면은 모든 말들을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합니다. 왜 난 연애에 약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꼭 우리 한승현 양이 연애에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파이팅!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쓰실래요? 예. 자기야. 어린이. 기다리고 있어. 빨리 데려가줘. 다음 생애에도 여러분들은 카라 멤버로 태어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멤버로 이 멤버로 태어나고 싶다. 하나, 둘, 셋! 구하라 구하라 허영지 허영지. 또 본인을 꼽았어요. 다른 멤버로 태어나고 싶다는 질문이. 내가 아니라 얘가 아니고 마지막 끝인사는 허영지 씨가 하는 걸로. 네. 긴장되죠? 아, 이게 제일 떨려, 사실. 긴장돼. 여러분, 새롭게 돌아온! 여러분, 새롭게 돌아온! 뭔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억양입니다. 볼수록 정이 가는 새로운 멤버 허영지 씨와 함께 더욱 톡톡 튀는 4인 4색의 매력으로 돌아온 카라. 새롭게 탄생한 그녀들의 활발한 활동,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